검은곰의 게임 리뷰.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메카니컬 헤드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야트클럽 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는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 사이버 섀도우입니다. 야트클럽 게임즈는 삽질기사로도 유명한데 이번에는 단순히 퍼블리싱만 한 게 아니라 삽질기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도 맡았다고 하네요. 삽질기사를 재밌게 하셨던 분이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게임 패스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독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구매 없이 플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큰 부상을 입고 회복 중이던 사이보그 닌자 섀도우는 친구였던 레기온의 도움으로 인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레기온은 섀도우에게 프로그램 박사가 메가시티를 점령했으며 문파는 몰락했고 문주가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섀도우는 이 얘기를 듣고 문주를 구해내기 위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프롤로그에 대해 살펴봤고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을 시작하면 이동, 점프, 공격 외에는 딱히 조작이 없는데요. 조작이 단순하다 보니 튜토리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스를 내치우고 문파원을 구해낼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해금되며 커맨드가 하나씩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스테이지를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조작법이 늘어나다 보니 튜토리얼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조작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초반의 튜토리얼로 복잡한 조작법들에 대해 늘어놓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까먹고 안쓰게 되는 조작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잘 만든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스테이지의 난이도는 높은 대신 구간이 좀 짧은 편인데 구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경우에는 체크포인트 개념인 포드를 배치해뒀습니다. 포드는 체크포인트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을 회복해주고 그 밖에 연기회복 및 물품합성 기능도 제공해주는데요.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모은 정수를 사용하여 각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기회복 및 물품합성은 한 번 해금해놓으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금을 위해 소모되는 연기의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먼저 해금할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스의 데미지는 꽤 높은 편이지만 패턴은 단순한 편입니다. 따라서 패턴을 잘 파악하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죠. 또한 공격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보스전의 난이도가 상승하므로 긴장감 있는 보스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스전 직전에 포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스 격파에 실패하더라도 바로 재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여기까지가 사이버 섀도우의 장점이었고요. 이제는 단점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한번 찔리면 죽어버리는 가시, 떨어지면 죽는 구간, 쏟아지는 탄환 등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역할을 하는 포드의 모든 기능을 해금하려면 일반적으로 100개의 정수가 필요한데요.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높아서 계속 반복 플레이를 하다보면 못해도 50개 정도의 정수는 쌓여있습니다. 다음 포드에서 사용할 정수까지 싹 챙겨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악랄한 구간도 종종 등장할 정도죠. 중반부부터는 패링이나 적을 해치우면 연속으로 발동할 수 있는 대시 공격으로 인해 스테이지의 공략법이 다양해지는데 그만큼 등장하는 적들의 패턴과 맵 기믹도 다양해집니다. 초반에는 컨트롤만 잘하면 되는 게임이지만 기술이 많아질수록 컨트롤은 기본인데다 적들을 어떻게 돌파할지 생각해야만 하죠. 만약 다크소울처럼 어려운 게임을 좋아한다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자동 세이브 이외에는 게임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그만두려고 할 때면 빠져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보통 메뉴의 메인 화면으로 나가기 같은 항목을 선택하면 수동으로 저장될 법도 한데 사이버 섀도우는 저장 없이 바로 메인 화면으로 나가버립니다. 게임 중간에 저장하고 게임을 종료하고 싶다면 맵을 이동하면서 자동 저장이 되는 포인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죠. 자, 여기까지 사이버 섀도우의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점수 5점에 튜토리얼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의 조작법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구성이 플러스 3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체크포인트가 플러스 1점, 어렵지는 않지만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보스전이 플러스 1점,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가 마이너스 1점, 수동 저장 기능 누락이 마이너스 1점. 종합해보면 사이버 섀도우의 총점은 8점이 되겠네요. 이상 검은곰이었습니다. 어라? 아, 미린가? 누구지? 어? 뭐야? 데이터 복사하는 건가? 전투 데이터 분석 완료 시간 10시간 36분 56초 죽음 481번
11. 어, 셀레스테보다 덜 죽었는데?